안녕하세요. 시골살이 목수농부 TJ입니다. 오늘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위한 어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다니는데요. 그동안 많이 컸습니다. 이번 태풍과 많은 비에도 한 마리의 나고자 없이 정말 건강하게 커주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밥을 주어도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네요. 이제 물고기들도 슬슬 월동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고기들을 위한 어항을 만들 건데요. 우선 어항을 올려놓을 어항 받침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내의 목공 공장으로 가보실까요? 우선 필요한 원목 집성목 판넬을 자르겠습니다. 다 자른 자재를 조립할 선반으로 옮겨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을 넣고 걸레 바지 또는 바닥 틀을 짜 보겠습니다. 피스질을 할 때는 드릴 날로 먼저 뚫어주고 하면 나중에 피스를 박을 때 자재가 쪼개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항 받침장은 정말 튼튼하게 짜야 합니다. 어항의 무게가 물까지 채워지면 한 130에서 15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보통 장을 짤 때 뒷판을 4mm 정도 얇은 합판을 많이 대는데요. 어항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이 장은 뒷판도 통판 그대로 써줄 겁니다. 가운데 지지대도 대어줍니다. 선반도 만들어주면 붕어먹이나 기타 어항을 관리하는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문짝도 달아줄 겁니다. 문을 달아주면 수납 공간이 더욱 깔끔해지겠죠? 문을 안쪽으로 들어가 달릴 수 있도록 경첩 바지 쪼을 때를 안쪽으로 밀어 달아줍니다.
이제 문짝 자재에 경첩 구멍을 뚫어줍니다. 손잡이는 저번에 TV장 만들 때와 같이 구멍을 손가락으로 걸어서 여닫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문짝은 트리머로 손 스침 작업을 해줍니다. 문짝에 경첩을 먼저 달아줍니다. 본체의 경첩을 박을 때 본체 바닥에 2에서 3mm 정도 되는 작은 받침목을 대고 박아주어야 나중에 문이 여닫힐 때 본체에 닿지 않습니다. 문짝을 본체에 갖다 대면 경첩이 일자로 경첩목에 닿는데요. 경첩목과 그냥 일자가 되게 밀어서 피스로 박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짝이 달리면 경첩에 십자 모양이 있는데요. 그곳을 드라이버로 돌려서 문짝의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판을 올려주면 어항 받침장이 완성됩니다. 어항을 안 올려도 훌륭한 장식장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어항 받침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